안전송을 또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을 하셨는데 네. 그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네, 안전송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큰 사고도 많았잖아요. 그리고 오늘이 또 세월호 그런 일난 날이었고 국민의 날을 소외 날이었고 해서 그냥 갑자기 국민 안전송 하면서 힘이 와서 그냥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. 네. 네, 네. 네, 얼굴도 미인이시다 보니까 참 그런 아주 이쁜 마음으로 또 이런 소중한 또 노래를 또 만들어 주셨네요. 네. 자, 오늘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요. 저는 수단을 여기서 바로 마치기로 하고요. 자, 마지막 꼭 준비하셨죠? 네, 지방 시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